인천에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콩나물을 깔고 아귀를 넣고 맛있어.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. 와, 이거는 건더기가 반 이상인데요? 그러니까요. 국물을 한번 먹어볼까요? 국물? 예. 오, 국물 궁금하다. 매운탕 그런 맛인가? 진짜 이 아구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다소 유리가 됐다고 했잖아요. 텀벙 이렇게. 근데 와 진짜 이 맛은 바다에 빠져버리는 맛이에요. 저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. 사랑에 빠졌네요. 오늘도 라라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. 와우. That's a big fishy. 네,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. 오야, 쟤 먹는 거 봐라, 얄미워.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진짜 너무해. 오, 오, 그 정도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저게 생물로 하면 정말 보드랍고 그냥 입에서 싹 녹거든. 와,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. 아, 진짜 맛있어. 일단 이렇게 찍어가지고. 아, 완전 좋겠네. 씻고 먹고. 아, 오늘 괴롭네요. 아, 정말. 이거 진짜 맛있겠어. 와, 이게 손이 되어도 놓을 수 없는 맛. 근데 오빠, 스킨도 먹으니까 네. 거기서 껄려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쵸. 이게 우탕 먹었을 때 도가니나 무족에 있던 그 하얀색 쫄깃쫄깃한 그 부분이랑 비슷한 성분인 거죠. 콜라겐. 한국인 비밀 다 알게 됐어. 한국인의 비밀 알겠어요. This is why all of you look so young. 한국인의 동안 비결이 식재료에서 나오는 것 같다.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 아니래요. 스페인에 가서 비밀 알려줘야겠다. 이거 먹어야 돼. 아귀. 맞아요. 아유, 아귀. 잘 먹을 거야. 진영이 형, 보고 있나요? 어려워질 거야.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뭔가 쫄깃하고 탱탱하면서 이렇게 크게 막 잘라가지고 막 한 입에 꽉 먹으면서 이 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고기가 많이 없잖아요. 혹시 여기 볶음밥 같은 걸 좀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게 있나요? 그 쫄면이 더 맛있어요. 인천하면 쫄면? 쫄면? 쫄면이요? 예. 쫄면! I like 쫄면! 예! 진짜 특이하네요. 왜 쫄면을 넣어서? 인천에서는 쫄면이 제일 초창기에 생겼어요. 쫄면 한번 넣어서 끓여 먹어봤어요. 이거 내가 넣어서 맛있더라고요. 그때서부터 이제 쫄면을 이제 판매하게 됐어요. 아, 이게 메뉴로 개발이 된 거군요. 네, 쫄면을 덜어가지고. 오 마이 갓! 저기 초고추장에 40년이 넘어서 물텀벙을 만들어오신 주방. 진짜 맛있겠다. 최고. 무슨 맛일까요? 어우, 야, 면치겠다. 맛있는 것 같아. 구수한 거, 국물하고 새콤한 초장이랑. 와, 이게 어우러지나? 안 돼. 맛있다, 진짜 신선하다, 이거. 다들 말을 안 해. 전 지금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? 어디서? 물텀벙 다이어트. 왜 쫄면이 여기에 더 어울린다라고 했는지 전 알 것 같거든요. 근데 보통 라면보다 얘가 더 탱탱하잖아요. 물텀벙의 그 껍질 부분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, 이거. 한 줄 소울 맛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노래하면서 할게요. 어쩌다 한 번 오는 저 배는 무슨 고기를 싣고 이 노래를 알아? 나랑 이 노래 알아? 오늘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냐. 이 음식은 진짜 설레게 하는 음식인 것 같아. 아,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이 다 설레는. 예스!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? 덜 맵게요? 이 노래는 덜 맵게구나. 연안부두. 저의 한절 쫄맛평은 이 물텀벙을 촥 깔고 쫄면까지 싹 말아가지고 아구아구 먹으니까 물텀벙 얼마나 맛있게요. 얄미워요. 진짜.